자, 두 번째 경기에서는 워든을 굉장히 잘 써주면서 네. 멋진 경기를 만들어냈고 1대1 균형을 맞추는 데 성공했습니다. 실제로 로얄 선수가 워든으로 빛이 난 적이 많았지만 데몬헌터를 그렇다고 못한 적이 없고 중요한 경기에서 데몬헌터로 승률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네. 근데 로라이엇은 워든이 어울려요. 뭐든 잘 써. 네, 잘 써요. 잘 써요. 제일 잘 써요. 전 세계에서 제일 잘 쓴다는 말을 중국 팬들도 유럽 팬들도 합니다. 자, 라스트 페이지 출발합니다.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로라이아 대 TH000. 알타 알타 있나요? 알타 있어요? 네?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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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나시죠? 이영주 선수의 경기. 이영주 선수가 팬더 3랩 찍고 2원투로 엎어지려고 했는데 그걸 휴먼이 바로 와가지고 무너뜨렸던 경기가 있거든요. 지금 이영주는 해내지 못했어요. 허무하게 좀 무너졌는데 로라이 선수가 뭔가 멀티태스킹이나 이런 거에서 밀리지 않으면 로라이 선수가 그런 거 되게 잘하거든요. 시전이 가능할 것 같아요. 시전. 시도는 했고 시전이 돼야 되거든요. 시전만 되면 진짜 세요, 이 전략이. 제가 볼 때는 이제 나이스게임TV 접으시고 저기 어디 편목도 뭐 이런 제주도 이런 데 내려가셔가지고 좀 사셔야 될것 같아요. 결국 알레르기 비염이 네, 도져서 알레르기 비염은 그냥 환경이 환경. 공기 좋은 데 네. 살아야 되는데 네. 자, 어쨌든 라스트 리퓨지를 잡아낼 수 있으면은 전세대가 완전히 역전이 되는 네. 그런 그림이 나오죠. 야, 이거 지금 로라 입장에서는 승부수거든요. 실제로 이 전략 자체가 시전이 됐을 때 승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시전 자체가 안 되게끔 중국 휴먼들이 잘 만든 것뿐이지 이게 사실은 일반적인 휴먼들은 이거를 말리기가 좀 어렵다는 느낌? 이런 게 있어요. 그래갖고 이게 뭐 한두 달 전에는 굉장히 인기였거든요, 이 전략이. 결국 특히나 이 중국 휴먼들이 풋맨 다수를 초반에 운영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그렇죠. 3렙 펜더렌 무르마스타에도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네. 아,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디에이치 영영 선수의 판단이 중요하거든요. 상대가 지금 중립이라는 걸 이미 캐치를 했고 실제로 중국 휴먼들은 중립용 3렙 쉽게 안 주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때 그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작은 사냥터로 못 뽑았다. 작은 사냥터로 2렙을 찍고 나중에 큰 사냥터로 3렙을 찍으려고 하면 상대가 오니까 못 하거든요. 큰 사냥으로 2렙을 찍고 작은 사냥터로 마무리를 지어야 된단 말이에요. 와, 바로 왔어요. 멀티 안 하고. 아, 이러면은 사냥이 안 되죠. 아, 근데 이게 휴먼이 기본으로 깔고 가야 될 멀티를 못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휴먼도 진짜 많은 걸 포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죠. 나엘도 매한가지예요. 이게 선대문 이런 빌드가 아니잖아요. 중립은 3렙이 기본 베이스로 깔려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매한가지인 거예요. 힙업. 아, 판단 너무 빨라요. 초스피드예요. 바로 옵니다. 팬더 3렙. 제가 볼 때는 이거 너무 멀게 느껴지는데요. 아, 피곤해졌습니다. 멀티를 포기하고 테크를 선택을 했고요. 네. 아마 이번 AWL 보기 전에 뭐 홀스컵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리그들을 다 챙겨보신 분들이라면 아실 거예요. 이번 AWL에서 나왔었나요? 세컨 알케미스트 힐링 스프레이. 네. 뭐 이런 게 딱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라지컬 하면서. 어, 저 막타 왜? 먹은 거 같은데요? 예. 다행이네요. 오. 야, 진짜 잘한다. 워즈를 언제 소환해가 저기로 보내놨죠? 따로 이랩을 찍어놨습니다. 펜더를 놓치지 않는 선에서 못 나가요. 함부로 못 나가죠. 그러니까 위쪽은 진짜 애매한 게 위쪽 동선이 없어요. 사냥 갈 때가 아래쪽밖에 없어요. 아래쪽. 어허, 일루전 센스. 어차피 멀리 갈 생각이 없거든요, 아크메이드는. 못 깨우는 센스. 와, 이런 거 네, 서로 센스는. 자, 그런데 마나에 대한 압박은 판단을 물어봤어요. 저는 저게 다 문엘 소비로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뭔가 이 데몬이나 워든이 나이트프 영웅인데 정말 사랑 정말 뭐 중립이 좋다고 좋다고 하지만 사랑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영웅들이 진짜 센 영웅들이에요. 자기 역할이 대단한 영웅들이거든요. 옵니다. 와요. 네. 트래퍼가 이신을 이미 던졌죠. 둘 다. 둘 다 던졌어요. 지금 품에 안 묶여요. 자 버서커. 버서커. 자 프리스트. 아 이거는 로라의 버서커. 아 로라 말렸어요. 위셉 다섯 마리 고치는 것도 손해예요. 말렸어요. 말렸어요. 아 문제는 지금 테크가 휴먼이 거의 키버비 완성돼서 세컨 나가시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지금 이게. 자 브레스 파이어. 급하게 보면 나가시도 괜찮아요. 와. 맵 중앙에다가 짓습니다. 캐러오는 품에 다 들어가고 있고 헌트리스 막 돌 맞고 있고 워는 지키긴 했지만 워가 어쨌든 위습 다섯 마리의 수리를 받았단 말이에요. 야. 아 뒤에 청정령한테는 이런 거 안 돼. 이런 거 안 돼요. 예. 뭐 이 게임을 로라가 나중에 이길 수도 있겠. 이게 판단. 이런 게 판단이에요. 그냥 게임을 스무스하게 라지컬로 가가지고 힐링 스프레이 뿌리면 이길 수 있는 게임도 상황에 따라서 변화하는 거예요. 유동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아 저것도 디나이 한 거 같은데요. 네 헌트리스 살리는 건 좋았지만 다르게 얘기하면 헌트리스가 죽음만 못한 게 문엘이 말라요. 이러면 지금 문엘 다 마셨거든요 애들이. 거의 아 이거 큰일 났는데요. 이제 2레벨이에요. 이제 2레벨이에요. 3레벨 되는 레벨업이 아니라 이건 지지 나와. 이거 그러니까 센터 완성된 거 아닌가요? 이미 소셜리스트 프리스트 나오고 있는 거 아닌가요? 라스트 리퓨지 자체가 워낙에 아 대청정력이 좋아하는 맵이긴 한데 에. 그러다 보니까 뭔가 그렇죠 그렇죠 에. 좀 꼬아서 나왔는데 워로 사디한테 치고 브레스파이어! 아 왜! 왜 안 때렸지? 워가 손을 든 순간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때리거든요. 뭔가 이렇게 무빙으로 좀 멀리 때리려고 하다가 좀 놓친 감이 있고 뭐 잡히진 않았겠지만 아이 이거 그냥 물고 늘어질 생각으로 나가시 뽑은 거예요. 그게 아니면 이제 알케미스트 그때처럼 뽑았겠죠. 물고 늘어지겠다는 생각이에요. 결국 팬더 3랩은 뭘 어떠한 표현이 잘못된 것 같아요. 불가능한 것 같아요. 불가능. 예. 이제 저희가 어렸을 때 꿈이 뭐였냐면 대통령이었거든요. 불가능하잖아요. 과학자. 과학자는 한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생각했었는데 불가능하잖아요. 뽑하게 되고요. 세컨 데모너터. 만화번. 에 이거 나쁜 선택은 아니지만 아 할 게 없어요. 할 게 없어요. 결국 나이테프가 이 라지컬 세컨 나가시 라지컬을 막으려면 궁극적으로 드라이어드가 아니라 마곰이 필요해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이터니티 누릅니까? 깨졌어요. 깨졌. 아 지웠나? 캔슬했네요. 네, 네. 취소했네요. 아 분명 두기 아까 체력 빼놓은 거 왜 피가 차서 왔죠? 자연 리젠 치고 좀 빠른데? 이미 프리스트가 힐을 해줬었나요? 밀리샤 내려오는 건가요? 지금 끝낼 생각. 밀리샤 내려오네요. 와 진짜 타이트하게 하네요. 네 영웅의 레벨 문엘 말랐다. 영웅 레벨도 낮고 체력도 없고 문엘도 없고 지금 들어가면 된다는 생각. 야 마치 여성분들이 약간 보정 속옷 입는 느낌처럼 아크메이저 엠신궁 순간적 하려고 판타를 불어봤어. 먼저 폰다 나가시 유이 빠져나가다가 잡히네요. 어 로에서수 문엘 있나요? 문엘 있나요? 문엘이 없어요. 문엘을 말랐어요. 아 영웅들 체력. 아 체력이 와 진짜 타이트해요. 텐더 필리포션 먹어도 먹어도 이게 뭐 단단해지는 게 아니거든요. 데모터 힐리포션 텐더 데모터. 자 버텼지만 이제는 슬로우 데모터 1렙 데모. 이런 바로 팬더도 자 소설리스한테 맞게 이게 너무 잔인한. 근데 팬더 아 워젤 비비기 문엘 못 마시고 전사. 우와 문엘 없어요. 이야 TH000 GG 에이션 타임. 그니까 어제 4강전 오늘 3차전 결승전 정말 다전제 많은 경기를 하지만 오늘 굉장히 빨리 끝나는데요. 일단은 라스트 리퓨지라는 네. 맵을 태청영영 선수가 워낙에 좋아하긴 해요. 자 이제 네 번째 맵 에인션타일을 골라놓고 네. 나갔습니다. 에인션타일은 또 나이트엘프가 반드시 잡아야 될 맵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라스트 리퓨지 휴먼이 이기고 에인션타일은 나엘이 반드시 이겨야 되는 맵이에요. 그러니까 라스트 그렇죠. 리퓨지는 네. 라퓨는 내준다 하더라도 이게 시나리오에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테라스탠드가 슈마한테 좋다고 하더라도 나헬한테도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선호한다고 하더라도 상대가 좋은 맵은 사실 자기가 좋은 맵이 아니잖아요. 지금 최근에 슈나전에서 가장 좋은 맵은 라퓨가 맞아요. 그 라퓨에서 승리를 거뒀고, 다르게 얘기하면 이게 주고받다 보면 로얄 선수가 분명히 불리하거든요. 그러니까 엔션은 반드시 이겨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TH000이 선택하는 전장에서 한번 끊어줘야 돼요, 흐름을. 자,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네 번째 경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은 AWL 2017 시즌2 결승전 TH000 대 로라이엇의 경기 함께하고 계십니다.